제사상 누가 이름 폐가야? 제사상의 주인은 어린 귀신이었다. 저승에 있어야 할 놈이 어찌 구천을 떠도는 것이냐? 관리들은 모두 흉측한 귀신의 모습에 놀라 죽은 것이었는데. 너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슨 억울한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소녀는 대체 누구며 무슨 까닭으로 구천을 떠도는 걸까? 나이는 16 됐고 눈은 가느다랗고 쌍꺼풀은 없어. 그리고 콧방울은 동그랗고 두툼하다. 근데 나리, 이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인 말이다. 너 왜 이성을 떠도는 것이냐? 왜 자꾸 관아에 나타나는 것이야? 억울한 죽음이었더냐? 그래서 못 떠나는 게야. 억울하게 살해당한 아이다. 헌데 범인 용모 파기도 아니고 피해자 얼굴은 그래서 뭐 하시게요? 범인도 아이의 신분도 모른다. 해서 아이의 가족이나 아는 자들을 수소문하려는 것이다. 모르는 아이라면서 어찌 이리 용모는 잘 알고 계십니까? 아, 그야 당연히 내가 놀래라. 아, 저 진짜 간 작습니다. 아,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래.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입술은 도톰한 편이고 입술선은 선명하다. 어디서 본 듯한데. 그때 소년의 용모 파기를 보고 놀라는 엄주. 왜? 아는 얼굴이냐? 예. 아, 아니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엄주는 모른다 잡아댔지만 분명 당황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이 목이 졸려 살해당한 듯 보이고. 엄주를 바라보는 귀신의 눈빛 역시 심상치가 않은데. 소년 귀신과 엄주 둘 사이에 무슨 악연이라도 있는 걸까?